테슬라 주주분들 축하합니다. 테슬라가 S&P 50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. 나도 테슬라 주식 좀 살까? 혹은 이참에 테슬라 주식 좀 더 담아볼까? 하시는 분들 많죠. S&P 500 편입 효과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테슬라가 S&P 50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.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테슬라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3.01% 급등, 461.47달러까지 올랐습니다. S&P 500 지수,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가 만든 주가 지수입니다. 미국 500개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주가 지수인데요. 이 500개 기업에 선정되는 게 어렵습니다. 미국의 본사를 둔 회사여야 하고, 직전분기를 포함한 4분기 연속 흑자여야 하고, 시가총액이 82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. 테슬라는 이 모든 조건을 다 통과한 겁니다. S&P 500에 편입되었다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왜 호재일까요? 여기 편입하게 되면 S&P 500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. 그러면 주식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S&P 다우존스 인디시즈는 테슬라가 S&P 500에 편입되면 약 1%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. S&P 500을 추정하는 펀드 자금이 올해 7월 기준 약 4조 4천억 달러입니다. 그러면 이 자금의 1%에 해당하는 약 440억 달러가 테슬라에 유입되는 거죠.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잖아요. 테슬라가 올 7월에 4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S&P 500에 편입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테슬라 현재 주가가 이미 그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일 수 있습니다. 또 투자 자금이 늘어난다는 건 하락에 베팅하는 자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죠. 공매도 투자에 주의해야겠습니다. 테슬라가 실제 S&P 500에 편입되는 건 12월 21일인데요. 얼마나 더 오를까요? 어디가 고점일까요? 구글, 아마존, 페이스북, 트위터, S&P 편입 전후 주가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. 2006년 S&P 500에 편입된 구글, 2005년 S&P 500에 편입된 아마존은 약 한 달 만에 편입 전 주가로 돌아왔고, 2013년 편입된 페이스북은 나흘 만에, 2018년 편입된 트위터는 이틀 만에 S&P 500 편입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. S&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게 주가 상승 요인은 맞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. S&P 500 지수 편입, 이런 단순 요인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잘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